Subscribe me. 시 이야기. 엄청 많아요. 맛있겠다. 정말? 정말 맛있겠어요. 박사님, 저기 원두막도 있어요. 우리 저기서 좀 쉬었다가요. 정말 덥지? 아이고, 그러자꾸나. 아이쿠. 박사님, 누나. 맛있겠다. 뽀롱이, 너 수박은 어디서 났어? 설마 이 뽀롱이 네가? 아니에요. 아참, 어서 드세요. 박사님, 정말 맛있어요. 박사님, 수박은 왜 이렇게 씨가 많아요? 씨뱉기가 너무 귀찮아요. 포도도 그렇고. 뽀롱이 말이 맞아요. 박사님, 정말 씨가 왜 있는 거죠? 씨가 없으면 초롱이 뽀롱이 너희들이 이 다음부터는 수박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동물들이 새끼나 알을 낳듯이 식물의 씨앗에서 새싹이 돋는단다. 이 씨앗에는 식물이 자라서 싹을 틔울 때까지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래, 씨를 흙에 묻고 물을 주거나 또는 그냥 물속에 담가만 놓아도 새싹이 튀기도 한단다. 물은 씨의 껍질을 흠뻑 적시고 씨앗이 부풀어오르게 하지. 저기 화면에 씨앗을 클릭해보겠니? 네. 시원한 물이네. 씨 눈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그 뒤쪽에서는 뿌리가 돋아나 물을 찾아서 흙 속으로 들어간단다. 이제 싹을 태워야겠어. 그런 다음에 새싹은 곧바로 흙을 뚫고 땅 위로 돋기 시작하지. 드디어 세상에 나왔네.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박사님. 생명은 말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렇게 땅 위로 쑥쑥 자라면 씨는 드디어 식물이 되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조그만 씨 속에서 저런 식물이 자란단 말씀이시죠? 와, 정말 대단해요. 뽀롱아, 하지만 씨라고 해서 다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씨도 그 모양이나 크기가 정말 다양하다. 화면에 코코넛을 클릭해보렴. 네. 사실은 코코넛도 씨란다. 코코넛 속에 우유 같은 즙이 싹이 틀 때까지 필요한 물과 양분이 되지. 자, 그럼 뽀롱이 네가 하나씩 클릭해보겠니? 네. 복숭아, 코스모스, 나팔꽃, 밤, 사과. 박사님, 정말 씨가 가지가지네요. 그렇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고사리나 이끼들은 다른 식물처럼 꽃이 핀 뒤에 씨가 맺히는 것이 아니야. 화면에 고사리의 잎을 클릭해보렴. 네. 뒷면에 갈색 덩어리들이 보이지? 이 포장 속에 작은 포자들이 들어있는데 땅에 떨어져 물을 흡수하면 새로운 고사리로 자라게 된단다. 아니, 그 누가 내 수박밭에 수박을 허락도 없이 따먹는 게 야! 모르겠냐? 누나, 빨리야! 아이고, 이거 나 원... 에이, 이놈들! 계속 떠라!